오늘은 이유를 모르는 치통의 원인과 치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하는 식품이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치아 오십증, 치수염, 사랑니 치아 마모, 또 치아 깨짐, 이런 치과 질환 내 치통은 치과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요. 이유를 모르는 치통의 원인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열인데요. 사람에는 음과 양이 반씩 존재하여서 건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의 기운이 많아져서 극에 달하면 이 양이 열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열이 극에 달하면 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화가 바람을 맞아서 위로 막 타오르면 치통이 생깁니다. 즉 풍화가 위로 타올라서 이가 아픈 것이죠. 물체에 열이 가해지면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 것을 열팽창이라 하잖아요. 체내에서 상체로 올라오는 열이 많아지면 잇몸도 부피가 이렇게 팽창이 되면서 치아 뿌리가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 이가 시리고 치아가 흔들리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치아가 견딜 수 있는 역치 이상의 열 자극이 오면 치수 안의 신경이 강한 자극에 민감해져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열은 끓는 물과 같은 높은 온도뿐만 아니라 매운 것, 또 열이 많은 성질의 식품을 먹고 나서 체내에서 올라오는 열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열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극심한 열이 외부에서 체내로 들어올 수도 있고 내부에서 스스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무더운 날씨의 더위나 사우나장에 오래 있음으로써 열이 외부에서 체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분노나 막 미움, 원망, 깊은 생각, 염려, 조급증, 불안 이런 것들이 체내에서 열을 만들어내서 이 열이 바람을 맞게 되어서 상체로 올라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위화가 상체로 치솟는 경우인데요. 도수가 40도나 되는 술을 먹고 닭튀김에 카레소스 얹어서 안주를 먹고 난 날 그 다음날은 치통으로 일을 못하게 됩니다. 닭도 열이 많은데 튀기면 식품 자체 열이 더 많아지고요. 카레도 열이 많은 식품인데 도수 높은 술과 함께 먹으면 열과 열이 모여서 대대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몸 안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가 됩니다. 이럴 때는 진통제를 먹어도 잘 가라앉지가 않고요. 가라앉아도 진통제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의 욱신욱신한 통증이 생깁니다. 열이 위로 올라와서 잇몸이 훈증되어서 잇몸이 붓고 치아뿌리가 노출돼서 통증이 오고요. 치수가 견딜 수 없는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 통증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풍한의 응체인데요. 찬 기운이 응체돼서 오는 치통입니다. 추운 겨울에 외부로부터 찬 기운을 맞거나 땀을 많이 흘리고 땅구멍이 열려 있을 때 에어컨 바람을 맞거나 선풍기 또는 냉찜질 이런 것들을 해서 찬 기운이 체내에 들어와서 바람이 가세되면 찬 기운이 응체돼서 기혈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치통이 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허화가 위로 올라오는 원인인데요. 대부분 간과 신이 모두 허하고 쇠해져서 허화가 위로 타오르기 때문에 잇몸이 붓고 이가 흔들리게 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과로,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서 음의 기운이 부족해진 상태에서 외부로부터 열이 들어오든가 내부에서 열이 발생하거나 하여서 상체로 열이 치솟아 오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치통에 드시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맛 나는 것인데요. 매실이나 식초, 레몬, 오렌지, 귤, 자몽 이런 신과일들은요 수렴 성질이 있어서 체내의 열이 땅구멍을 통해서 배출이 안 되도록 열이 상체로 올라오게 만듭니다. 여기가 코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열이 위로 올라오니까 잇몸을 훈증해서 치아의 내압이 높아져서 치수의 신경이 예민해지고 통증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맵고 열이 많은 식품인데요. 청양고추, 마늘, 생강, 카레, 불닭볶음, 또 매운 떡볶이나 도수 높은 술, 피자, 닭튀김 이런 것들이죠.
열이 위로 올라와서 치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떫은 맛인데요. 떫은 맛도 수렴성질이 있어서 몸 안에 열이 배출되는 것을 막게 됩니다. 그러면 열은 상체로 올라와서 잇몸을 훈중하기 때문에 치통이 생기게 되므로 피곤할 때, 특히 치통이 있을 때 떫은 맛을 내는 식품을 안 드셔야 합니다. 떫은 맛을 내는 식품으로는 덜 익은 감이나 죽순, 홍차, 마늘, 커피, 밤, 껍질땅콩, 호두, 맥주, 포도주, 도토리, 킹스베리 이러한 식품들이죠. 원인을 모르는 치통은 음식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치통에서 꼭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